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나 극심한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나타나면서 기후환경 변화에 관심이 높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일상 속 작은 변화부터 실천하자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시장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한 외국 언론사가 촬영한 바닷속 모습입니다. 바닥을 점령한 채 마치 해초처럼 물살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물체, 바로 비닐봉투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비닐봉투. 손님들마다 비닐봉투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닐봉투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종이 상자에서 꺼낸 쇼핑백들을 차곡차곡 정리합니다. 한 달 동안 집집마다 모은 쇼핑백들입니다. 재활용 쇼핑백 나누기 행사를 하겠습니다. 줄을 서주시고요. 마을 공동체가 지자체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자원순환 사업입니다. 집에 있는 쇼핑백을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고 모아진 쇼핑백들은 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사실은 이게 쌓아둬도 짐인데 이렇게 종량도 봉투도 무료로 나눠주고 수거해 간다고 하니까 좋고 또 이것이 기후 환경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지금까지 두 차례 2,500여 장을 상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종이백에 담아도 되는 물품인 건어물과 의류를 파는 상인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환경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상인들이 그런 비닐 사용도 자제할 수 있고 또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물건을 담아서 드리면 처음에는 좀 뭐 의아해하시면서도 이런 뜻을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이 시민들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정입니다.